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4시 40분쯤에 응급실에서 긴급으로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우리 도현이가 이거도 그 제보해줘야 돼.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 아, 당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 도착해서 확인했을 때는 차량이 수로에 박혀 있었거든요. 뒷좌석에 있는 요구조자는 의식이 없었고 일단 두부 쪽에 외상이 심했었어요. 운전자는 할머니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손주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할머니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사고 당일 손주의 간식을 챙겨 나오는 할머니. 할머니는 매일 도현 군의 등하교를 책임졌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서 와. 도현아, 내일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나와. 그런데 이게 안 돼.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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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를 태운 차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합니다. 이게 손자를 태우고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차라고 보십니까? 8년이나 아이의 등하교를 책임지며 차량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어디 몸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저희도 정말 소중한 저희 아들, 딸인데 그냥 어머니도 아프시고는 안 맡기지. 어머니 그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운전 미숙이나 혹시나 뭐 건강상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정말.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늘 건강을 챙겼던 할머니.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까지 형사 입건이 됐다. 그 결과에서 어머니가 형사상 문제가 된다. 그거는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까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정말 매일매일. 저 방문을 열고 금방이라도 달려나올 것만 같은 아들.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만 생각납니다. TV 출연이 꿈이라던 아들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서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아빠의 장점은 착하다. 그리고 엄마의 장점은 배려심이 많다. 아, 그래서 지금 도현이가 가고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아, 착한 아빠였구나 라고. 아들이 떠난 뒤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슬픔도 숨겨야 했던 착한 아빠. 아들 물건 하나 제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36일 전,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경계석을 받고 이렇게 넘어온 거 그냥 저기서 그 점프해서 이 차를 하나도 안 부딪히고 그냥 날라와요. SUV 차량이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검은 연기에 휩싸이며 땅에 떨어집니다. 여기 안 떨어지고 저런 데만 그냥 갔어도 괜찮았을 거란 얘기죠.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왕복 6차로 도로 위를 날아 2m 높이의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손주를 태운 차는 왜, 어떻게 도로 위를 날아올랐을까? CCTV를 확인해보니 차의 빠른 시속 때문에 전선과 나무들까지 흔들립니다. 순간 큰 소리가 났는데 그 마트 뒤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당시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가게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대체 이 굉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사고 지점, 큰 소음과 함께 도로 위를 질주하다 추락한 차량. 사고 발생 140m 전. 우리 집 지나가는 CCTV가 있거든요. 네. 완전히 그야말로 막 샥 소리가 났어. 사고 발생 250m 전에도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 굉음이요. 엄청 빨랐다니까. 사고 발생 500m 전. 굉음과 함께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차량. 사고 발생 600m 전 지점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차는 이제 이었었는데 튕겨 나가고 저는 갑자기 왱 가더라고. 했는데 아무 그리고는 없었어. 내가 말도 못했어. 교차로에서 달려온 차는 앞선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그 사고 당시 엄마 조연이를 태운 거는 기억이 나요? 당연하지. 그 나는 아파트 주차하고 있으니까 도현이가 와갖고서 이제 업사에 잡혀갖고서 거기서 나와갖고서 우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아파트 앞에서 도현이와 만난 할머니. 가만있어 도현아, 이거 여기 문 열어줘. 나가서 조금 이어. 오후 3시 50분경 학원 수업을 마친 도현이가 차에 올라탑니다. 할머니는 늘 다니던 그 길을 평소와 똑같이 운전했습니다. 좌회전을 해갖고 왔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갖고선 하는데 뭐가 안 돼 그게. 차가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부터네. 멈춰있던 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그대로 질주합니다. 뭐야? 부르면서 내가 그걸 잡으려고 그래도 핸들도 안 되고 그다음에 도현이만 불렀고 내가 인정냐고. 브레이크도 밟았던 것도 같아요? 기억나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밟았는데도 안 되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 그런데 계속해서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CCTV 영상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속이 빨라지기 전 분명한 굉음이 들립니다.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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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고를 직감한 듯 애타게 손주 이름만 부르는 할머니.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아. 차가 질주한 거리는 무려 1km.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는 더 높아졌고 600여 미터나 더 주행했습니다. 현재 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12살, 마지막이 된 도현이의 생일. 태어나줘서 너무 기뻤고 행복했고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조연이의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네.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80km도 밟은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좋지만 그날은 또 수학학원이 코로나와 선생님 걸려갖고 바쁜 일이 없었거든. 조연이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는데 조연이 너무 건강했잖아. 건강했는데 그날 하늘나라 갔어, 엄마. 어? 그날 조연이 하나님 품에 갔어. 어? 12일 날.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아니요.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보내려고 왔어요.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없으면 어떻게 살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겨냈으면. 손주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 왜 차는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 풀어야 할 의문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9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도현이 저 자리가 도현이 머리에 피 나서 묻었던 자국들. 여기만 앉았더라도.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주로 타이어와 제동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할머니의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고 기록 장치에는 공중을 날았던 2차 사고 당시
110km가 넘는 속력으로 달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제동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태우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채 1km를 질주했다는 것일까? 저는 어머니의 조작 실수라고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 실수로. 이해가 안 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운전을 했던 할머니. 갑자기 차가 미세히 떨리더니 굉음과 함께 1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1차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도 굉음이 지속되며 차는 더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여러 대 차를 피해가며 운전했습니다. 차의 시속은 110km. RPM이 50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차가 질주한 총 거리는 무려 1km나 됩니다. 이 모든 게 굉음이 시작된 지 단 3분 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분석할까? 여기서부터 지금 사실 좀 굉음이 났는데요. 소리로는 한 4500rpm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부터 전조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혼돈할 정도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의문점 같고요. 보통 운전하면서 그렇게 RPM을 고RPM으로 올리지는 않거든요. 시속 110km일 때 정상적인 엔진 RPM은 2100가량. 그렇다면 왜 차량 사고 기록 장치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온 걸까? 부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운전자가 계속 가속 페달을 100% 밟고 있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차가 부닥칠 때 발도 같이 흔들거려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가속 페달도 덜 밟아야 되는데 EDR 같은 거 보면 100% 밟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EDR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EDR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운전자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의 면제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차 사고 당시 날씨와 시간 등 같은 조건으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인형이네 이것도. 이런 인형이는 다 연료 분사. 연료하고 엔진오일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굉음과 함께 흰 연기가 발생했다는 것. 특히 1차 사고 전에 이러한 증세가 발생했다는 것은 급발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명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 흰 연기네요. 네, 흰 연기하고 굉음. 이거는 굉음이라는 얘기는 엔진 정상적인 연소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연료가 관호하게 됐더니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엑셀 페달 밟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흰 연기 나는 거하고 굉음이 났다는 얘기는 머플러 해서 이거는 거의 전형적인 급발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전 차 밑으로 떨어진 의문의 자국들이 보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난다! 흰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소리들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갑자기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차량의 궤적에 따라서 그대로 같이 가요. 차량 사고 기록 장치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110km로 질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차량을 운행하며 시속 110km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봤습니다. 굉음과 비슷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정상적인 차량에서 실험했을 때의 성운들은 흩뿌려지듯이 그 소음의 노이즈들이 이렇게 고르게 상승되거나 퍼뜨려지는 반면에 지금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성운이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부분을 보이고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차량에서의 발생된 그 이상 신호로 보이는 것이 보다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판단됩니다. 사고 차량의 소리 스펙트럼은 중고음대 강한 엔진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래프의 각도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리의 성흔도 불규칙적입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경찰이나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품의 결함인지 제품이 결함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라거나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 그러면은 반대로 이 제품이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중에서
증명하실 거는 없나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사고는 원인 규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저희 개별 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부모. 태어나 엄마와 사고났었어. 아들, 오늘도 축구하고 있어? 아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최고의 아들, 도현아. 언제나 최고였던 내 아들. 도현아! 너무나 보고 싶어 부르고 또 불러봅니다. 아들아! 엄마는 아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합니다. 이도 사랑해.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 언제나 자랑하고 싶은 내 아들 이도현.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 이유를 아버지는 밝혀야만 합니다.